사랑받도가 추억은 바람이 하나씩 지울 건가 가슴에는 묻지 말아요 세월에다 던져버려요 아, 노래 좋죠. 여기 이제 바보 차장님의 신곡이에요. 연모. 연모는 다 알죠? 연모를 한번 다시 한번 가자. 연모 또 이 3번으로 좀 주셔. 우리 이제 1시 반에는 우리 이제 아보, 아름이 보라매가 나와서 여러분 한 정말 장장 1시간 마시게 갖고 아마 꽤 오래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잘해요, 잘해. 응? 둘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이 보라매. 조기 나오는 신세대 분바. 이 둘이가 저 짝꿍이에요. 애가 다섯 살이네. 아이고, 엊그제 같았는데, 그지? 바닷가에서. 그때가 몇 살이었었지? 3살이었었나? 벌써 2년 됐어?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보통 앙증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똘똘해요, 똘똘해. 예, 아니, 지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가? 아니, 똘똘해요, 나 똘똘해. 야, 애자, 아이고,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야지. 그래서 우리 아름이 보람이는 이제 왜냐면 평일날을 못해요.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은 이제 뭐 시부모님한테 맡긴 겨 아니면은 아 그래요 친정한테 맡긴 게 아니고 시부모님이 애기를 봐주고 있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또 둘이 나와서 축하하고 돈 벌어서 애들 또 학교 보내지. 예, 그래서 아,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아, 어때 둘이 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한 없어요. 저 유일해요. 진짜 이렇게 애 낳으면서 낳고서 지금 한 그래서 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오히려 저기 남편인 보람이보다 아름이 군바가 훨씬 선배예요 훨씬 선배 2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참이에요 아름이 저렇게 예 왜냐면 예, 학교 졸업하자마자 각설이 배웠어 예, 졸업하자마자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끔은 이거 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그래서 시험을 해. 어떤 시험 하냐면 뒤에서 엿잘라 배우는 거 배워 한 3일 하다 도망갑니다. 편지 써놓고 몇 명이 그랬어요. 저한테 단장님 참,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앞에 나와서 막 이게 흔들 막 붙이고 장우시니까 이것만 본 거야. 뒤에서 얼마나 힘든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 그래서 시키는데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우리는 앉아 있질 못해요. 저기서 조종하는 거 매에는 거의 엿다 옆에서 서갖고 그냥 엿 자르고 야! 엿다 따자면 하루 종일 서 있잖아. 이게 다리가 아주 왕 미쳐버려요.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저도 한 지금 25년째인데 이게 다리가 퉁퉁 부어요. 가면은 이게 못 견디거든.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애가 없어졌어. 그 젊은 애들이 한 24살짜리들이 그러더니 이렇게 보면 편지를 그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단장님 이게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하대 또 단장님 선생님 나중에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라졌어 어디론가 그 후로는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데도 예 그래서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집에 못 가지 예 이게 그렇다고 사람 많아갖고 돈이 좀 되면은 그래 그 기분이라도 좀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사람 하나 놓고 멘땡이 해야 되는데도 많아요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설렁설렁이네, 있긴 하면 괜찮은데. 마주쳐야 뭐가 좀, 이제 얘기도 흔히, 찰랑한 데가 또 한두 군데가 아니오. 그래도 이 최고봉이는 그래도 이제 큰 데를 많이 함께로 그나마 좀 덜한데, 정말로 허접한 데 잡은 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고생하는 팀들이. 나 그 팀들 보고도 미안해 죽겠어요, 어떤 때는.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도 혹시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1,000명이, 우리가 한, 각설이가 한, 그 엄청나잖아. 한 몇 명 될란가? 몇백 명인가? 옛날에 저 수첩에 적어갖고 우리 수첩을 나눠줬어요. 600명이 넘었어,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각설이가. 근데 지금은 더 많아갖고 몇 명이 들어오는데 다 굶어 죽어요. 진짜로. 예, 엄청납니다. 앞으로 또 축제가 했어도 각설이를 자꾸 없애는 편이고, 내 음식관도 이제 힘들어요. 이제 불, 가스되는 걸 이제 못하게 해, 앞으로. 자, 전기로만 다 하게 하고, 우유만 닫고, 자꾸
조금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 터지면서 안전사고에 아주 이제 최고의 이제 양쪽 이제 이런 불 떼는 데라든지 뭐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완전 안전수칙 지켜야 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각설이들도 점점 이제 없어집니다. 슬슬. 자, 그럼 나 뭐 한다고 안 했나? 아니 혹시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 생각 안 했어? 연모가 나요? 아, 우리 누님은 연모하는구나. 몰라요? 알죠? 아유, 그럼 다행이네. 아니, 나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좋아하는 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모 한번 갑시다. 이 노래 우리 박우철장님이 몇십 년 만에 낸 노래가 이렇게 뛸 줄은 누가 몰랐어. 알았어요, 그죠? 이야, 참 노래 잘 만들었어. 짠짠짠. 중년들의 심금을 막 탁탁 울리는 노래가 바로 연노래. 어, 어파!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해 있었다.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해도 돌아가는 길을 지운다. 오빠! 시간은 우리 별이 아니다 하시네. 이제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가. 아, 저 뿐이고 내 마음을 물어보지만 좋다.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막아가네. 좋다. 싸, 싸. 야, 야, 그 다음에 나 우리 좀 가을이 형만님 노래 하나 하자. 얼음색꽃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자. 아, 그 생각 하다가 말았네. 그 다음에 자존심도 눌러서 한번 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에 있었다.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했는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이 멈출 수 있나. 좋은 머리이고 마음뿐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막아가네. 뜨거운 가슴이 막아가네. 야, 참 잘한다, 잘하죠? 아, 이거는 그냥 줘야 되겠다. 디스코. 야, 어른색 것. 아, 요것도 디스코 줘도 된다. 나 지난번에 해봤더니 만나더라, 야. 디스코. 우리 자, 금방 가서 가을이, 금방이네. 예, 정말로 데뷔곡이죠, 데뷔곡. 어른색 것. 정희송 선생님이 작사 작곡해주고 야 참 노래 잘 내더라고. 이거 막 이런 걸 우리 정희송 선생님이 나한테 또 주면 안 될까 물러갔네. 아하 좋다. 얼쑤 겨울에 다가온 어둠 속살소 나만 혼자 봄이 온 줄 울고 있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
너무 서둘렀나요? 한 노래 좋아. 당신 마음 알기 전에 내 맘 들킨 건가요? 오는 길은 망설였어도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사랑해줘요. 아, 가장 먼저 피었다가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 가슴 아픈 음식꽃. 한 노래 좋아. 이제 자전심도 디스코로 확 나가보라. 요건 남자들 춤이 울려. 자전심 요거다. 요 끝나고 여기 장금이 빛받고 신곡 낸거 요번에 나왔어. 요번 달에 겨울 차가운 얼음 속살 속. 아이고 뭘 이래. 나만 혼자 봄이 온 줄 울고 있어요. 당신 얼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 제가 너무 서둘렀나요? 아, 이 노래 함께 듣고 나버리네. 당신 마음 알기 전에 내 맘 들킨 건가요? 오는 길은 망설였어도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사랑해줘요. 가장 먼저 피었다가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 가슴 아픈 어둠색꽃. 가슴 아픈 어둠색꽃. 좋다. 잘. 자. 자, 우리 장롱이빠의 자존심 한번 내가 믿어. 예. 그래도 우리 단원들과 하나씩. 야, 참. 우리. 아름이 것도 있다. 뭐냐? 그거 아무거나 한번 불러줘봐봐야. 나도 남자에서 두 개만 올려갖고 한번 줘봐봐. 아니 나 몰랐어. 어제 너 하는 거 보고 알았어. 아 있었어. 예헤 어서 가. 한번 떠난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겠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보낼 수 없는 내 마음. 좋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나도 이제 멈추고 싶네요. 좋은 순간 아픈 기억 남기고 떠나야지만 내게 남은 것은 허무한 마음의 불. 보내야지 잊어야지 하면서도 가슴에 남아있는 당신의 마음만은 지울 수 없네요. 좋다. 한 키만 더 올려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가을이 우리 또 영상 감사합니다. 한 번 떠난 그 사람 돌아올 수 없게 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릴 수 없는 내 마음. 어허! 우리의 이별이 여기까지 일어나면 나도 이제 멈추고 싶네요. 청주와 아부기야 남기고 떠나갔지만 내게 남은 것은 허무한 마음의 뿐. 보내야지 잊어야지 하면서도 가슴에 남아있는 당신의 미움만이 지울 수 없네요. 지울 수 없네요. 좋죠. 아, 요거 이제 뜰 것 같아. 요거 이제 예, 나 내가 이제 부르면 이게 다 뜨더라고. 한 번씩 불러주면은 예, 이제 우리 저 아, 아름이 거가 있었는데 아, 제목이 뭐였어? 뭐라고? 아, 사랑하면 무얼 안 하고 사랑하니까 애새끼를 낳지. 맞아. 어? 무얼 하긴 무얼 해. 아, 둘이 손잡고 자면 됐지. 옛날에 진짜 순진했던 여자들은 그랬대요. 둘이 그냥 손만 잡아도 애가 생겨갖고 큰난다고 막 그런 진짜 얼마나 순진하면 그렇게 하겠어. 아, 그 손도 못 잡고 다닌 그 한 70년대 80년대 얘기여. 그때는 솔직히 아무리 거시기에도 어른들이 있으면 막 손 붙잡고 가다가도 이렇게 놓고 갔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절대 어른들 앞에서는 손 잡으면 안 됐거든. 그때는 진짜로 힘들었어. 사랑하기가. 그러고 어디 길거리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웠어요. 안 그래요? 아, 맞아. 뒤지는 거지, 뒤져. 누가 때려도 어른들이 때리면 맞았어야 돼. 왜냐면, 예, 그건 교육이었거든, 교육. 요즘 그랬다가는 거꾸로 뒤지게 맞아. 왜 담배 피냐? 뒤지게 맞아. 잘못하면. 아이고, 그래도, 야, 진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건 있어요. 예, 부모님들 앞에서 술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래갖고, 뭐, 담배도 그냥 이제 좀, 뭐라 할까. 있어. 배우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하나의 교육 배워야 돼요. 예, 그, 이제, 아유, 요즘 너무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그냥 변해갖고, 이제 그냥 그 젊은 사람 위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어른들이 어디다 어떤 때는 가끔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어이, 눈 뜰 데가 없어. 가끔은. 요즘은 그래. 아이, 진짜요. 저는 웬만한 도시 같은 데 가면은 막 정류장 있잖아. 막 버스 타는데, 거기서도 주변에 고등학생들도 지랄하고 있어, 이렇게. 아, 환장해요, 진짜로. 이거 네 자식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내 자식도 저기, 나중에 나가갖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막 속이 바글바글 끓어요. 아, 진짜 그래요. 거기다가 또 끌어안고 있으면 괜찮아. 거기다가 뭔 주둥이를 쪽쪽거리고 지랄들하고 있어. 아, 나 참말로, 환장해요, 환장이야. 그 맨장손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 그냥 우리가 거꾸로 이제 어른들이 눈을 돌리고 저쪽으로 지랄하고. 뭐 영화를 거기서 찍고 있거든요. 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속들은 싹 막 벌벌 끓어요. 그죠? 야 요거 한번 요거 남자를 두 개 올린겨? 한번 접어봐야 그래도. 아. 오 신나네 벌써. 아 가는 거 봤는데 내가 몰라. 오 이런 게 있었나. 이 아름이 노래 아름이 노래. 아니 노래방에 뉴트 학교로 아름이 해갖고 없어? 사랑하면 무엇하나요? 아무거나 사랑을 하면 무엇하나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변해버린 마음인걸. 사랑을 하면 무엇하나요? 노래 좋네. 백년이고 천년이고 놓지 말자 맹세해놓고 온유한 눈을 보이면 이어지자 하네요. 이어지자 하네요. 사랑이 오롭게 매정한 것이라네.
전에 미처 몰랐었네요. 까맣게 정말 몰랐었네요. 가시님을 어이하나요? 사랑을 어이하나요? 나 혼자 남아 어이하나요? 아, 노래 좋은데 박수 박수. 야, 아들이가 야, 이거 또 불러야 되겠다. 또 자꾸 나오네. 감사하네. 뭐 또 세상식이나 지고. 야야야, 사랑한다면 무엇하나요? 아이고, 또 쓰고 약간 썼는데. 사랑한 무엇하나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맘만 잊혀버릴 것을. 사랑을 하면 무엇하나요? 백년이고 천년이고 겪지 말자 민생으로 돌아서 가버릴 꿈면 그걸 감춰요. 이 눈물도 감춰요. 님 가고 이제 와 나 혼자 어떡하지요. 예전에 미처 몰랐었네. 누구가 안 되네. 까맣게 정말 몰랐었네요. 이 가슴에 남아 있는 바다 같은 사인정을 나 홀로 남아 어이하나요. 나 홀로 남아 어이하나요. 노래 이거 신나네. 아, 괜찮지요? 야, 요거 디스. 어? 아, 모르고 지나 너 두키 올리라고 했더니. 야, 아니, 좀 높네, 이 두키 올림께로. 요건 그냥 저기 남자께서 반키만 올리면 되겠다. 아, 아. 난 두키를 올렸어. 내가 또 키가 좀 크잖아요. 그래갖고 항상 키를 올려. 아, 노래 좋은데. 이거 디스크로 만들어갖고 하면 괜찮겠다. 디스크로도 만들어 놨어, 예? 아직 안 했어? 아, 이거 자체가 뭐 디스코인데, 뭐 보니까. 야,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이제 한 더곡, 한 곡 더,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보라색 옷, 입은, 원래 보라색이, 건우도 보라색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름이 보람이도 보라색이더라고, 팬분들이. 그게 자, 자기 색상이 있어요, 요새는. 그죠? 가수들도. 뭐, 영웅이는 무슨 색, 누구는 무슨 색,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찬원이도 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 아, 분홍색이다. 아, 봐. 연분홍이요. 찬원, 그걸 의도 입었어. 왜냐면 저 내가 김포에서 저 사무실하고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보니까 찬원이 오리지널 팬인데, 이야, 딱 그 식당에 가면요. 모든 게 다 찬원이요. 다. 젓가락, 뭐, 컵! 해갖고 응원 도구부터 해서 난리 난리네. 아, 와, 딱 깜짝 놀래버렸어. 응? 그게 거기서 이제 중역을 맡으셨나봐, 그, 저 사모님이. 그게 이제 거기 사장님이 환장하려고 합디다. 차라리 뭐만 하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한 가면 기본 100만원 쓴다, 기본이 그냥. 딱 100만원 정도 기본 쓰고 온다. 한 8대에서 10대가 움직이거든, 차라리도. 그래서, 예, 우리 양실장이 가서, 이, 저기 분홍색 옷하고 다 이 의도 갖고 와. 저, 어우, 부럽더라고. 그런 거 한번 내가 언제 의도 갖고, 그거, 응원 도구부터 해갖고 한번 보여줄게. 기발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기발한 게. 아주. 그거 배워야 돼, 그런 거는. 자, 아무튼, 우리 보라색이, 이제 우리 아름이 보람이, 요거 이제 팬분들이 이제 입고 다니는, 이제 한 분 오시네. 저렇게 또 한 분이 오시죠? 예. 그래서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건우도 마찬가지 이제 보라색이라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름을 잘 써야 되겠어, 서로가. 자, 아무튼, 한국만 하면 되겠다. 한국만 하면. 가만 있어봐. 마지막 곡으로 어떤 훌륭한 노래 하나 해야 되는데 가서 보자. 우리 또 어르신들 왔으니까 저기 저거 줘. 저 60세 만든 그 이 선생님이 만든 건데 아니 그게 그 저 김 아니다 그냥 많이 누구지?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어? 백세 인생 저 작곡한 분 이름이 생각. 김. 어? 박동환이. 어? 아 김 방. 박종환 아니오. 에 몰라. 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에 자. 아이고. 뭐 뭘 하나 할까 마지막으로. 생각이 갑자기 그냥 확 돌아버리네 그냥. 아하 저거 있어. 아 우리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어머니 모시니까 남진 선생님의 그 노래 이제 조용한 거 하나 그 하나만 더 하자 그거. 엊그저께 배웠던 거. 어? 영원한 내 사랑인가 그거 있어. 아 그게 또 배워야 되겠더라고. 어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 이제 100년 내로 하시는데 가끔 이제 이게 또 치매도 오시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누군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진짜로 그 어머니를 막 물러볼 때가 있어도 아버지가요. 예, 그럴 때 부르는 노래예요 사실은. 근데 한참 전에 이 노래가 나왔더라고 몇십 년 전에 벌써 남진 형님이 불렀더라고. 아 그걸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 춘천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근호님이 항상 이 노래를 신청하길래 꽃지에서 제가 했는데 건우도 한번 신청받았고 나도 신청받았는데 가만히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고서 그 다음에 누구부터 나올래? 아름이 아 보람이부터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영원한 내 사랑이에요. 예, 우리 또 혹시 부모님도 생각나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또 이제 한번 들으시면 또 마음이 착하고 이게 꼭 저기 김광석의 60대 노부부의 어느 이야기랑 비슷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날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요 좋아요. 젊었을 고생시키고 속썩인 내가 미웠어.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세상같이 당신과 함께 하겠소. 걱정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네, 자 옛날 노래라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죠? 젊었었고 고생시키고 속썩인 내가 미웠어.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세상같이 당신과 함께 하겠소. 걱정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아, 뭐,
진짜로 이게 예, 제가 마지막 곡이었어요. 예, 부모님들 생각나고 그저 추석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뭐 하늘에 다 가셨지만서도 두 분이서 이렇게 또 백년 해로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가셨으니까 또 우리 또 건강하셔요 그죠? 이렇게 기억을 못해도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가사를 한번 너무 좋은 가사라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들어가고요.